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두 아이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. 아내는 아이들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흰 천으로 덮어주었습니다. 마침내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.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이 나타나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고 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었다. 그러다 랍비는 어렵지 않다는 듯이 말할 것도 없이 맡은 보석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죠.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. 실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두 개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셨어요. 랍비는 아내의 말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의 교훈은? 우리에게 있는 건 주님이 주셨지? 네. 없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더라도 괜찮아요. 왠지 슬프지만 괜찮아요. 왠지 슬프다.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? 그냥... 오늘 읽은 글이 좀 슬펐잖아. 그냥 밝게 말할 수 있는데. 그래.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다저 다시 가져가시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